연근 미트볼 덮밥과 함께 평소 손발이 찬 수빈이를 위해서 허미수 권장의 초찬 음료 대추 라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추는 씨를 빼낸 뒤 물로 끓여낸 다음 체에 걸러 대추고를 만들어주세요. 대추고와 호두를 믹서에 갈아 우유 타서 먹으면 추운 겨울에 마시기 안성맞춤인 대추 라떼가 됩니다. 흙속의 진주라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 연근을 이용해 만든 연근 미트볼 덮밥과 아삭 소리까지 맛있는 김크림 연근칩. 과연 수빈이 입맛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미트볼 덮밥이고요. 이거는 뭘까요? 알아봐줘봐. 왜 나한테 보자. 자, 그렇다면 이젠 수빈이의 반응은? 맛있어. 맹기용 셰프, 그렇게 좋니? 평소 채소류는 입에도 안 된다던 수빈이와 동생들 맞나요 정말? 오늘 미트볼에 뭐 들어갈게? 우리 아빠 들어간대. 어때요? 뭐. 싫어하는 음식이 좀 많구나. 양파. 양파 싫어. 아, 파마를 다 골라내면 몸이 안 따뜻해지잖아. 맞아. 어? 빵만 달고 살던 수빈이가. 우리 아빠 들어간대. 어때요? 뭐.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달라졌다. 맛있게 먹어주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양파인데. 계속되는 편식으로 엄마를 속상하게 만들었던 수빈 양. 앞으로는 양파랑 더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내 몸이 달라지는 아침.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